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노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주 아주 큰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노아가 만든 큰 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방주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때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비를 내려서 땅 위의 모든 것이 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게 하고 동물들을 두 마리씩 태우게 했어요. 타세요! 노아는 동물들과 가족들을 태우고 비가 내리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이나 내렸어요. 물이 세상에 가득하고 방주는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도 5달 동안 배에서 살고 있는데 방주가 어떤 산에 걸려서 멈췄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새를 보내서 물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새들은 아직 물이 너무 많아서 앉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새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새가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 물이 거의 말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새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어봤어요. 물이 거의 다 말랐어요. 그리고 다시 방주에서 두 달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알겠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시는 비를 내려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